저는 오전에 함양 상민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요. 네, 지금은 오늘 뭐 함양 온 길에 그냥 지나치기에 너무 좀 서운하고 좀 아까워서 참그 정말 아름다운 조그만 그 폐교된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봤습니다. 예, 요것은 이 학교는 함양에 있는 작은 폐교된 초등학교인데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겠죠. 이 가을이 깊어가고 이 단풍이 들어서 이 푸른 하늘과 이렇게 아주 조화를 이렇게 잘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창기 이제 그 기농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곳에 이렇게 다니다가 그 합천에 그 폐교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서 이제 그 예술장으로 이렇게 조금씩 분양을 해 가지고 뭐 천년 염색 하시는 분, 뭐 목공예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추억 생각도 나고요. 예전에 제가 그 시골 있을 때 학교하고 아주 많이 닮아 있고, 예, 이 농촌에 그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그 아이들이 사라지니까 그런 학교들이 제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 틀림없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무슨 예술 공간이라든가, 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뭐, 창작 활동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좋지 않을까. 마을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렇게, 이 자연 환경을, 이렇게 뭐,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주위 환경, 좋은 환경을 이렇게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생태계가 더 살아나고, 그 자연의 원래 모습이 더 복원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환경을,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예, 최소한도의 어떤 그런, 뭐, 개발이랄까, 아니면은, 그, 재활용 어떤,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탈바꿈 시키면은, 이런 학교도 건강한 어떤 창조의 그런 그 장소로서, 그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지나다가 한번 둘러봤고요. 이런 건물도 뭐 지금은 관리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유리 창문이라든가 이런 도색 같은 것도 많이 삐끗이고 했지만은, 뭐 사람이 뭐 들어와서 몇 명이서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뭐 산다면은 거주를 하면은 금세 이렇게 탈바꿈 합니다. 예, 풀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모든 것들이 재탄생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외지에서 창작 활동을 한다든가 예술 작품 같은 것을 그 하게 되면은 외지에서 찾아오게 되면은 뭐그 관광지로서 하나의 그 명성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시골에서 뭐 농사 짓는 분들도 그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뭐 판로 걱정 같은 것도 좀덜 수가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단풍이 이렇게 곱게 물들어가고, 예, 마음이 아주 순수해지고, 예, 이런 곳에, 저는 이제 더 욕심을 내본다면은, 이런 학교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도시에서 무슨 학원이다 해가지고 뭐 도시의 어떤 그런 전경들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학교 같은 거를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시골의 어떤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생태 무슨 학습장, 또 무슨 체험 학습장, 사람들에게 휴식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예,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자연을 그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되어지면은 이런 공간들이 정말 그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산청의, 아 저기 함양의 어느 시골 폐교 학교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예,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한번 제가 이렇게 소개 드리기, 아 저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예.